안녕하세요, 여러분. 쿠입니다. 지금 막 일어나서 얼굴이 잔뜩 부었습니다. 장소가 평소에 촬영하던 장소랑 좀 다르죠? 제가 꼭 영상을 자연광에서 너무너무 촬영해보고 싶어가지고 욕심을 좀 냈는데 저희 집이 볕이 잘 안 들어요. 빛이 특정 시간에만 들어오고 다른 시간에는 거의 안 들어오는 편이고 그리고 또 위치, 빛이 들어오는 딱 거기에만 들어와요, 장소가. 그래서 제가 자연광 촬영이 너무 욕심이 났지만 항상 조명을 켜고 촬영을 했었는데 오늘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약간 빛이 드는 곳을 한번 나와봤습니다. 메이크업 빨리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머리 좀 살짝 묶어볼까요? 아 진짜 얼굴 심각하다. 빨리 뭘 좀 하고 싶은데. 렌즈부터 껴볼 건데 이 친구 하파 크리스틴의 Devoted Christine Blue입니다. 요거는 오늘 처음 껴보는 거예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하파 크리스틴 렌즈 평소에 진짜 관심이 있었는데 껴보게 됐다고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그거는 그린 색상 렌즈였는데 오늘은 제가 한번 블루를 갖고 와봤어요. 오늘 할 메이크업에 어울릴 느낌일진 모르겠는데 그냥 한번 끼고 싶어서 파랑색 렌즈입니다. 오, 컬러 진짜 예쁘다. 안쪽 서클라인 테두리가 굉장히 인상적인 제품이에요. 오묘해 보이는 군청 파랑이라 그럴까나?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요 자연광에서 촬영하면 이렇게 햇빛이 왔다 갔다 해서 좀 짜증나긴 하는데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토너를 한번 사용해 볼게요. 얘는 더 하르나이의 하이줄렌 콜라겐 토너. 더 하르나이. 여기서 제품을 좀 선물로 보내주셔가지고 써보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 사용하던 토너를 다 사용해가지고 이 제품으로 갈아탔는데 이것도 진짜 너무 좋아요. 제가 최근에 피부에 좀 잘 맞는 제품들을 많이 정착하게 돼가지고 피부가 굉장히 상태가 좋아졌거든요. 더 하르나이? 요 토너 이 친구도 약간 엄청 저자극 따가움이나 그런 거 전혀 없고 진짜 산뜻한 마무리. 패키징도 너무 예쁘고 마음에 듭니다. 다음 세럼을 좀 사용해 볼 건데요. 이 친구는 베리아워의 VH 바이옴 일루미네이팅 세럼입니다. 이 친구가 미백 기능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세럼이거든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이런 울긋불긋한 잡티뿐만 아니라 피부에 멜라닌 색소 침착을 방지를 해줘서 겉에 보이는 잡티뿐만 아니라 좀 속 기미까지 케어해줄 수 있는 집중적으로 관리해주는 약간 그런 미백 세럼이거든요. 패키징이 너무 이뻐요. 좀 보이세요? 이 뚜껑이 살짝 이런 약간 뭐라 그래야 돼? 약간 스톤 느낌으로 굉장히 매트하게 무광 처리가 됐는데 이 캡도 너무 예쁘고 이 보틀 디자인도 굉장히 매트하고 까르꼬름한 느낌. 너무 이쁘죠? 약간 좀 칙칙해진 피부에 환하게 켜주는 그런 느낌의 세럼이라고 해야 되나? 아, 냄새도 너무 좋아. 그리고 발랐을 때 진짜 산뜻한 느낌이라서 너무 좋아요. 화이트 젤리 바이옴이 들어있대요. 그래서 피부에 수분 보충하는 데 좀 탁월한 효과가 있고 이 산뜻한 냄새가 그 냄새인지 모르겠는데 패션프루 C 오일이 들어있대요. 그 오일이 좀 잡티랑 탄력 케어 하는데도 많이 도움을 주는 성분이고 냄새도 약간 그런 후르츠? 약간 산뜻한 향인데 막 전혀 부담스러운 그런 향은 아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속 기미 여기 기미가 좀 심해가지고 여기 기미 좀 어떻게 좀 없애보려고 한번 더 발라줘볼게요. 속 기미를 개선하는 효과가 입증이 완료됐다고 합니다. 피부 저자극 테스트도 물론 완료가 된 제품이고요. 호호호호호 본격적으로 화장 들어가기 전에 훨씬 더 산뜻해진 피부로 시작을 할 수 있게 베리아워 세럼 발라주고 시작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그냥 선크림. 지난 영상에서도 이 선크림 사용했었습니다. 뭐야. 되게 가볍게 살짝 바르기 좋은 것 같아요. 살짝 약간 톤업 되는 효과 살짝 있거든요. 톤업이 막 엄청 시허형 그런 톤업이 아니라 약간 은은하게 약간 광채 켜지는 느낌? 살짝 칙칙함이 좀 없어져요, 얘. 방금 피부가 되게 누렸는데 얘 바르면 좀 칙칙함이 사라지긴 해서 얘 약간 메이크업 베이스로도 써도 될 것 같아요. 겸용 해서. 다음엔 세잔느 팔레트 컨실러 사용할게요. 이거 팔레트 컨실러 제일 가운데에 있는 약간 살몬 연어 느낌의 오렌지기 도는 요 색깔 있거든요. 다크서클이 지금 굉장히 침침한 상태라 대충 여기 깔아주고 그냥 손가락으로 두들두들 해줄게요. 요즘 누누이 말했지만 화장을 막 예전에는 막 색조도 여러 가지 쓰고 이런 게 좋았는데 러나코 때문에 그런 것도 있기도 좀 하고 쿠션 바르면서 얘기해볼게요. 이 친구는 클리오의 킬커버 시카 세럼 쿠션 3호 리넨입니다. 제가 또 클리오 쿠션 말해 뭐해. 제가 맨날 클리오 쿠션들 사용할 때마다 칭찬만 너무 많이 해가지고 뭐 클리오한테 돈 받았나 싶으실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클리오는 한 번도 저에게 어떠한 연락도 취하지 않으셨지만 제가 혼자 그냥 좋아서 너무 항상 애정하고 사랑하고 칭찬을 마다하지 않는 거거든요. 보이세요 여러분? 이 광채가 제가 기초를 조금 톤업되게 해놓은 것도 있지만 이 쿠션이 여러분
광채 보이시죠? 시카 세럼 쿠션이잖아요. 세럼이 조금 함유되어 있는 쿠션이라 좀 약간 광채를 확실히 켜주는 데 도움이 되고 해가지고 이렇게 피부 광이 아주 은은하게 예쁘게 올라오는 그런 제품입니다. 아니 커버력도 진짜 좋고 광채도 너무 이쁘고 그리고 광채가 좋으면 보통 잘 묻어나잖아요 마스크에. 그래서 당연히 저도 마스크에 잘 안 묻어나는 그런 클리오 다른 쿠션 요 영상에 소개해드렸는데 그거를 계속 쓰다가 이게 궁금해가지고 그냥 한번 또 써봤거든요. 얘도 마스크에 묻든 말든 일단 써보고 싶으니까 믿자 본전이다 하고 써봤는데 얘도 세상에나 마스크에 그렇게 막 많이 안 묻어나는 거예요. 세럼 쿠션? 막 촉촉한 광채 나는 이런 쿠션인데도. 그리고 약간 제 트릭은 마스크에 약간 안 묻어나게 하려면은 굉장히 오래 두들겨야 돼요. 제가 요즘 쿠션은 약간 좀 원래 대충 빠바바박 하고 나가는 용도로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광채를 좀 살리면서도 마스크에 묻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약간 되게 오래 두들겨요. 막 샵에서 베이스 발라주실 때 굉장히 이렇게 오래오래 두들두들두들 해가지고 밀착을 잘 시켜주시는 것처럼 저도 굉장히 이렇게 굉장히 오래 두들기려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아까 하려던 말이 원래 막 색조도 현란하게 하고 막 베이스도 엄청 막 꼼꼼하게 하고 이런 거 좋아했었는데 요즘 시국도 시국이고 약간 귀찮아졌다 그래야 되나 요즘 화장이? 아이섀도우 현란하게 하는 것도 막 내 얼굴이 그냥 전체적인 룩이 잘 보였을 때나 좀 약간 이렇게 할 맛이 있고 그렇지 여기만 가리고 있으면 여기만 이렇게 포인트가 가니까 귀찮아요 화장하기가. 아무튼 그냥 귀찮더라고요 막 이렇게 현란하게 하기가. 그래도 쿠션 칭찬은 꼭 해야겠다. 이거 보세요 여러분. 미친 거 아니야? 피부 미쳤지? 와우. 와우. 갑자기 햇빛도 많이 들어와. 빡치게. 저 눈썹이랑 간단한 컨투어링 정도만 지금 마무리하고 왔는데요. 제가 요즘에 좀 즐겨 쓰는 트릭이 있어요, 여러분. 트릭이라고 할 것도 없긴 한데, 그러니까 보통 저도 메이크업 정석 순서대로 한단 말이에요. 뭐 베이스 메이크업하고, 그다음 아이 메이크업하고, 그다음 블러셔하고, 뭐 이렇게 립하고 이러는데, 제가 옛날에 가끔 이 방법을 쓰긴 했었는데, 요즘 다시 또 빠진 방법이 이게 메이크업을 은근히 좀 약간 조화롭게 하고 좀 빨리 하는데 좀 도움을 주거든요. 바로 립 컬러를 먼저 립에다가 발라놓는 거예요. 어떤 립을 바를지를 먼저 정하고 그 립에 따라서 블러셔나 뭐 섀도우나 계열을 약간 좀 맞춰주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통일된 느낌도 들면서 조화롭기도 하고 플러스 메이크업 시간이 이상하게 단축이 돼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괜히 느낌만 그런 걸 수도 있긴 한데 틀이 있으니까 나머지는 그거에 맞춰서 좀 작업을 하면 되다 보니까 약간 작업이 좀 수월해지는 느낌? 아무튼 그래서 립은 얘네 발라볼 거예요. 머지 블러피 틴트 2번 오묘랑 4번 희열. 2번 오묘 약간 누드인데 이거를 베이스로 깔아줍디다. 오늘 약간 웜톤 느낌으로 가볼 겁니다. 따뜻한 색깔을 오늘 사용할 거예요. 일제색이 잘 안 보이긴 하죠? 아무튼 누드입니다. 오묘 깔아줬고 그다음에 안쪽에 히얼. 요이얼에서 깨치보 짠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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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립을 다 완성을 했습니다. 하고 또 이렇게 또 거꾸로 가는 거예요. 블러셔를 해볼 건데 에스쁘아의 리얼 아이 팔레트 피치 라이크입니다. 색 구성이 참 예쁘죠? 중에 블러셔 컬러로 사용할 수 있는 애가 있거든요. 이 친구를 블러셔를 좀 해줄게요. 이쪽에 머무르는 느낌으로다가 볼 쪽에 눈매와 좀 가까운 이 부분에 이렇게 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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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나요 블러셔? 보여라 보여라 제발 보여야 해. 부분에다 아주 러블리하게. 이게 장점이에요 진짜. 립을 먼저 발라놓으면 립에 맞춰서 약간 블러셔도 통일하고 그냥 차곡차곡차곡 쌓아가면 금방 끝나는 느낌 메이크업이. 아이 메이크업도 얘로 해볼 건데 먼저 가운데 베이스 이 친구를 그냥 좀 깔아줄게요 눈에. 제가 요즘 여러분 네일이 없죠? 젤 네일을 또 안 했네요. 저 안 한 지 좀 됐다. 몇 주 됐다. 이거 네일도 약간 메이크업이랑 비슷한 스토리가 있어요. 다음에 이 컬러 옆에 있는 이거 브라운 쌍꺼풀 라인에 조금 더 가깝게. 아무튼 네일도 계속 안 하고 있는 게 귀찮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앞만 이쁘게 네일 이렇게 딱 연장해가지고 예쁘게 해봤자 딱히 뽐낼 데가 없어. 어디가 안 가니까. 물론 자기만족으로 하는 거긴 하거든요 네일도. 저는 약간 단풍손이 컴플렉스라서 네일을 하면은 좀 길어 보이니까 그 컴플렉스를 좀 극복하기 위해서 네일을 막 연장을 길게 하는 건데 어쨌든 집에 있는데 손가락 쓸 때는 편한 게 좋잖아요. 암만 자기 만족이라고 하지만 집에만 있는데 손가락 편하게 쓰는 게 좋잖아요. 보이세요? 이렇게 은은하게 색조를 계속 얹고 있긴 한데 광 때문에 잘 안 보이죠? I'm sorry. 다음에 이 컬러 있잖아요. 반짝반짝 글리터 컬러를 Under my eyes. 그냥 슥슥 애교살 보고 오네. 이렇게 그냥 대충 은도에
은은하게 깔아줬어요. 아이라인 그리기 전에 뷰러 먼저 할 건데 요즘 디어달리아 뷰러 좋다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디어달리아 뷰러가 좀 궁금하긴 했는데 저는 항상 제가 몇 년 동안 피카소 뷰러만 써와가지고 다른 뷰러를 굳이 바꿀 이유가 있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궁금해서 한번 써봤거든요. 괜히 사람들이 디어달리아 뷰러 좋다고 하는 게 아니라서 진짜 좋아요. 얘 좋더라고요. 근데 장단점이 있어. 얘는 너무 약간 압을 많이 주지 않아도 빡세게 컬링이 된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아주 살짝 힘을 빼고 얘는 컬링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뿌리 잡고 살짝 아주 힘 빼고 아주 손에 힘을 빼야 돼. 근데 저는 피카소 뷰러를 사용하는 게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그 친구는 좀 어느 정도 압을 주고 컬링을 해야 좀 컬이 예쁘게 나왔거든요. 근데 그게 은근 또 빡세게 컬링하고 싶지 않은 날이 있잖아요. 뭔가 그런 기호에 따라 맞춰가면서 컬링할 수 있는 그런 매력이 있었거든요, 피카소 뷰러는. 근데 이 친구는 오히려 굉장히 힘을 너무 빼지 않는 이상 컬링이 항상 빡세게 되는 친구라서 아직 조금 익숙해지는 데 시간이 필요할 것 같긴 한데 일단 굉장히 좋아요. 컬링이 큰 힘을 들이지 않고 도 아주 예쁘게 올라갑니다. 이 아리따움 리얼렉시 픽서 마스카라 픽서를 발라서 이 바짝 올라간 속눈썹을 좀 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뿌리만 고정을 좀 시켜주고 끝에는 슉슉 빗어요. 보이세요? 아주 까르꼬름하게 예쁘게 올라갑니다요. 속눈썹이 이렇게까지 했으면 아이라인 그려줄 건데 Kiss me, heroin make. Kiss me, darling. Kiss. 저 요즘 아이라인도 진짜 얇게 그려요. 대박이죠. 원래 제 사전에 아이라이너 얇게 그리는 거 따위는 없었는데 그리고 그리는 것도 약간 꼬리만 그려요. 원래 이렇게 앞쪽도 그려줬는데 앞쪽도 그리긴 그렸는데 거의 안 그리다시피 그렸거든요. 근데 그냥 아예 안 그려요 지금. 그러니까 아이라이너 얇아도 요즘엔 그냥 외모에 자신감이 생겼나 봐. 생각보다 옛날처럼 그렇게 막 아이라인이 없이 살 수 없어 막 이 정도는 아니에요 요즘. 왜 그러지? 아니 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 늙어서 그래. 나 안 늙었어. 나 아직 젊은데. 무슨 소리야. 내가 나 늙은 건 거의가 뭔 나이인데. 아무튼 확실히 옛날보단 좀 자연스러운 게 좋아졌다. 마스카라는 오랜만에 이거 써볼까 생각 중이에요. 마조리카 마조르카. 옛날에 이거 이름 외우기 진짜 힘들었는데 마조리카 마조르카야 마조르카야 마조리키야 마조리카 마조르카 마. 이게 제 기억에는 엄청 얇게 발랐던 것 같은데 마스카라도 요즘 되게 얇게 바르는 거 다 자연스러운 그 컨셉이죠. 이것도 얇게 발린다는 그 제 희미한 기억 속에 그게 있어가지고 한번 가져왔는데 아 얇게 발리네요 역시. 잘 안 뭉치는 느낌? 전 마스카라 뭉친 것도 좀 좋아하긴 하거든요. 그 뭉친 듯한 룩도. 근데 또 요즘에는 뿌리만 살짝 이렇게 지그재그로 해주고 끝에는 그냥 이렇게 빗어줘요. 너무 결이 뭉쳐 보이지 않게. 이렇게 해서 메이크업 완성이에요 여러분. 머리도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일단 사이드뱅 앞머리만 좀 롤로 말아놨거든요. 그냥 대충 약간 묶어서 집게핀으로 고정할까봐. 애교 머리 좀 빼주고. 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 머리 염색했는데 영상 올렸는데 거기 보면은 쌤이 사이드백 낼 때 앞머리를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요즘 약간 그거 기반으로 좀 해보고 있는데 볼륨 잘 사는 것 같아요. 머리 만지는 게 너무 어려워 나는. 대충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해줬고 액세서리를 좀 착용해볼 건데 오늘 착용할 액세서리 세트는 좀 특별히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어가지고 제가 가져왔는데 다니엘 웰링턴에서 지금 화이트데이 세트를 판매를 하고 있는데 얘가 지금 10% 할인이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화이트데이 세트를 구매하시면은 아주 예쁜 로즈박스에 담겨서 오거든요. 옆에 너무 예쁜 장미들이 이렇게 돼 있고 시계랑 팔찌 아니면 시계랑 목걸이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세트 주문이 딱 이렇게 이쁘게 담겨져서 옵니다. 선물용으로도 너무 좋을 것 같죠? 화이트데이에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 선물 딱 주기도 좋고 아니면 그냥 나 혼자 쓰기에도 좋기도 하고 그쵸? 저는 이 메쉬 스트랩 로즈골드 시계에다가 일란 유니티 넥클러스 고리가 이렇게 서로 연결된 모양으로 이어져 있는 이 목걸이를 저는 선택을 했어요, 이 세트로. 주얼리를 목걸이 먼저 착용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일을 안 하면 그것도 있다. 목걸이를 낄 수가 있어. 여러분 네일을 하면요. 목걸이를 못 껴요, 목걸이를. 손톱이 너무 길어가지고 저는 막 도구를 사용해서 막 집게 같은 걸로 목걸이 한 줄 잡고 여기 막 찝어가면서 이렇게 막 그렇게 목걸이 했거든요. 그리고 시계도. 시계 너무 예쁘죠? 이 로즈골드 프레임에다가 메쉬밴드 시계줄까지 예쁨 그 자체. 짜잔! 너무 예쁜 것 같아 이거 진짜. 지금 시각은 4시 25분 정도 됐네요. 요거랑 요거랑 딱 이렇게 세트로 너무 예쁘잖아요. 오늘 의상이랑도 좀 잘 어울리는
따뜻한 느낌의 색깔들. 옐로우 니트하고 따뜻한 로즈 골드 매치가. 쌔뚜쌔뚜. 저는 다니엘 웰링턴을 진짜 좋아하는 게 고급스러운 느낌의 주얼리 브랜드지만 가격이 막 너무 비싸지도 않고 정말 가성비 좋은 주얼리 브랜드? 고급스러우면서도 너무 지나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특별히 후메이크업 구독자님들 그리고 이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특별한 할인 혜택을 가지고 왔는데요. 할인 코드를 쫙!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즈 메이크업 할인 코드를 입력을 하시면 3월 31일까지 15% 할인된 가격으로 다니엘 웰링턴 제품들을 구매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할인 코드는 방금 말씀드렸던 그 화이트데이 10% 할인과 중복작용도 물론 가능합니다. 아 그리고 참고로 화이트데이 프로모션 기간은 3월 15일까지예요. 제 코드는 3월 31일까지 사용하실 수 있고요. 자세한 거는 제가 더보기란에 다시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더보기란 꼭 확인해 주시고요. 저는 이제 준비 다 했으니까 나가보도록 할 건데 나가기 전에 제가 항상 향수를 뿌리는데 이 향수 좀 보여드릴까요? 라임유. 라임유라는 브랜드의 여성용 향수인데 옛날에 제가 한참 또 향수에 관심을 가지다가 또 관심이 없어졌다가 요즘에 다시 또 향수에 빠지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것저것 약간 니치 향수 같은 것들도 좀 시향해보고 마음에 드는 건 구매하고 그러고 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이 향수도 한번 제가 요즘 사용해보고 있는데 아 얘가 제가 처음에 맡았을 때 랑방 에클라드 아르페주 있잖아요. 올리브영에서 파는 요 향수도 제가 가지고 있고 제가 이걸 고등학교 때 엄청 썼었는데 딱 요 라임 요 향수 맡자마자 첫 향이 오씨 이거 랑방 에클라드 아르페주잖아. 완전 막 복숭아 내음이 약간 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똑같네. 막 레플리카인가? 하고 확인을 해봤어요. 근데 사이트에 보니까 탑노트, 미들노트, 베이스노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랑방이랑 거의 똑같은 거예요. 아 그냥 아예 똑같은 느낌이면은 랑방 그냥 쓰던 거 쓰지 않을까? 하고 일단 그냥 뿌리고 나갔어요. 근데 그냥 랑방이랑 똑같은 느낌이었는데 좀 갈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잔향이 좋아요. 잔향이 마음에 들어서 계속 뿌리게 되는. 잔향이 어떻냐면은 처음에는 상큼한 과일향으로 시작을 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남는 잔향은 약간 어딘가 모르게 약간 파우더리한 살냄새? 살결향? 뭔가 살냄새가 나는 향수예요. 물론 처음 뿌렸을 때 이 냄새도 좋지만 전 진짜 순전히 잔향 때문에 뿌리는 그런 느낌입니다. 잔향이 너무 좋아. 그래서 오늘 이거 뿌리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했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더보기란에 아까 말씀드린 할인 코드랑 제품 정보들 다 확인해주시면 좋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봬요, 여러분. 안녕.